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꿈꾸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네, 수업할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자동 해운대 센트럴 파크 아파트. 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아파트를 뽑아서 지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12.1평 아주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월세 받고 투자하기도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대지권 6.8평이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가 작년 10월 18일 작년 말쯤이죠. 그때 감정은 2억이었습니다. 자, 이 2억이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자, 이제 그 거래 가능 금액이 중요하지 이 감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최저가는 1억 6천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2억에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다는 것은 경매 매수로서의 이익이 없다. 자, 그것이 시장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되는 겁니다. 자, 입찰은 아직 21일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접수 내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접수 내역을 살펴보는 이유는 낙찰받고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교부청구서 제출, 기타 주 누구누구 접수 증명, 자, 등기필증 제출되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자, 감유권자 권리신고 배당요구 제출,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채권자 보정서, 감유권자 채권계산서, 자, 감유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제출. 자, 그 채권자들의 어떤 그 교부청구나 권리신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타 다른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점유와 관련된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그래도 사진 한번 봐야 됩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또는 작은 집이 필요한 혼자 사는 독신들, 이런 사람들이 실거주하기에 좋은 집,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출입문이고 이렇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해운대 자동 신도시 해운대 센트럴 파크 아파트. 방향은 약간 동향으로 치우쳐진 정남향은 아니고 남동향 아파트입니다. 예, 방향도 좋네요. 자, 그러면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21층입니다. 자, 층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25층 중에 21층. 자, 98년도. 자, 그러면 21년 됐네요. 예, 이제 좀 오래됐네요. 열병합지역 난방 설비. 자, 이거는 개별 난방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큰 보일러로, 열병합 방식 큰 보일러로 이 지역 전체를 난방을 합니다. 자, 양운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동주택, 학교,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되어 있다. 자, 이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 물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건에는 문제가 없고 특별히 주의깊게 봐야 될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가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 낙찰가에 어떤 영향을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자, 목적물에 수차 방문했으나 점유자와 관계를 만나지 못했다. 자, 열람해 봤겠죠. 전입세대 열람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등기 현황 보시면 소유권자 있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대출받고 추가로 대부회사에 또 대출받고 카드 대부회사에서 결국 경매를 넣었습니다. 세무서장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쁜, 지금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보여지니까, 자, 이런 집을 낙찰받는다면 등기사항은 보셨겠지만 근저당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그 등기 이후에 모두 말소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자,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낙찰
그죠. 관리비는 연체될 수 있죠. 이것이 과도하게 연체되면 명도 할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확인하고 그 명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해보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각종 본가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었고, 자, 점유율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막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전입 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명도 계획은 소유자. 자,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자, 협의 과정과 법무 업무 처리 과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시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단 1에서 3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 강제 집행을 한다면 150에서 약한250 정도, 한200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180만 원 정도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뭐 대략 200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200 정도 된다면, 네, 거기서 협의해서 이사 내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기 위한 그 점유적 하자, 한200 정도 이사 비용, 그것만 반영해서 예상 낙찰가 분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시장 매물 확인해야 됩니다. 예상 낙찰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마에 매도하기 위해서 지금 호가를 하고 있는가 봐야 되죠. 자, 시장 해운대 센트럴파크 동평행대 물건, 자, 2억. 자, 2억 호가하고 있고, 자, 1억 8,900. 1억 8,900. 우리 로얄층이죠. 로얄층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2억 2,500. 2억 2,000까지도 있습니다. 2억 1,000. 저층은 2억이 안 되고요. 로얄층은 2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동평행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 좀더큰 평행대. 아, 21평. 자, 21평이고, 우리 지금 경매 나와 있는 건 17평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21평형 호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층은 1억 후반대, 그리고 고층은 2억 초반대. 자, 이것을 우리 21층 물건이라 가정하고 그 호가에 계산해 보면, 자, 약 2억 1000 정도가 호가니까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해운대 센트럴파크 비슷한 평형대 물건을 호가 평당 1000만 원이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17평이니까 약 1억 7천 정도 되겠죠. 물론 더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평당 호가가 높아지니까 1억 7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실거래가를 보니까 2년치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1억 8,850, 1억 6,200, 이 저층이고, 고층은 1억 6,700, 약 1억 7천 정도에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으로 내려와서 한건 있었습니다. 12층 1억 5천. 자, 그러면 1억 7천 이 선도 무너졌다. 자, 호가가 평당 1000이니까 실제 거래는, 물론 이 층이 우리보다는 좀 낮지만, 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돼 있다 가정했을 때 인테리어가 안된 집은 평당 1000, 자, 그 이하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 자, 그러면 실제 대상물의 가치는 2억.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잘못된 것 같고. 잠시만요. 감정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이 2억이었네요. 자, 감정이 2억이었습니다. 감정가 2억. 즉, 이 오탄데, 자, 이거 2억이었습니다. 2억. 자, 2억. 2억은 17평형일 때 2억이며, 이거 한 1100, 1200 정도? 예. 1100 넘죠? 이게 1000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감정이 1100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 이하로 떨어졌다. 즉,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예. 1억 7천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즉,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1억 6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 이것이 예상입니다. 지금은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호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된 내역만 보고 얼마의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를 예측해야 됩니다.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자, 이 정도 되겠죠. 저는 일단 1억 6천 정도에 더 접근하지 않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매도자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낙찰 사례는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자, 이 낙찰 사례들 제가 분석해 보니까,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말 많습니다. 자, 이거 분석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변에 최근 SK뷰, 신성, 영남, 두산, SK, 한일, 상록, 두산, 삼성, 화목 뭐 많죠. 자, 이거 분석하니까 자, 2019년 쭉 거의 19년이죠. 작년부터 19년 해보니까 자, 6대 1, 5대 1, 1대 1, 7대 1, 1대 1, 9대 1.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수요는 항상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주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생활하기 위한 주거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편리하니까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어느 정도만 떨어지면 수요의 힘이 받쳐지기 때문에 약 10%, 10에서 한15% 정도 이 선의 하락 안에서 그 이하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경매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낙찰가율도 97, 94, 91, 95, 98, 94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90%대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고 하니까 대충 95% 정도. 자, 이거 1억 5,300이라는 하한가에 적용하면 1억 4,790, 약 1억 4,800 정도 됩니다. 그 상한가 적용하면 1억 5,400, 저 1억 5,000 중반입니다. 즉 1억 4,800에서 자, 1억 5,500. 자, 이 금액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이 금액 안에 낙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상 비용표. 좀 높은, 자, 저는 상한가를 보겠습니다. 자, 1억 5,500을 했을 때,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자, 이사비용 꼭 들어가야 되겠죠.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최종 비용은 1억 5,900 정도. 그렇게 싸게 낙찰되고, 대단히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경매 물건은 아닙니다. 조금, 그냥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살수 있다. 자, 만약에 500만 원 싸게 샀다. 500만 원. 그러면 행복한 기부 1%는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 5만 원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495만 원은 정말 빛나는 수익이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고 뿌듯하실 겁니다. 자, 강의를 들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꼭 행복한 1% 기부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